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매크로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 시간은 대화 건너뛰기, 튜토리얼 건너뛰기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크로를 설명하기에 앞서 프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썰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랩의 많은 기능 중 가장 좋은 기능을 하나 뽑으라면 어떤 기능을 뽑겠습니까? 전 프랩의 가장 좋은 기능으로 웨이트 이미지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트 이미지가 전체 매크로의 90% 역할을 하니까요. 왜 갑자기 웨이트 이미지 얘기를 꺼냈냐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A3 매크로의 시퀀스는 약 17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웨이트 이미지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크로의 웨이트 이미지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느리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는 린지2M의 오호파틸 매크로를 응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A3 매크로의 기본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샷, 이미지 매칭, 이미지 매칭, 끝! 다시 처음부터 시작! 간단하죠? 이 원리를 이용하여 건너뛰기 매크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A3 관련 매크로 시퀀스는 지금 3개를 만들었고 아직 테스트 중입니다. A3 메인퀘스트 시퀀스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A3 매크로입니다. A3 월드보스, A3 장비던전 이동 시퀀스는 하루 3번 월드보스를 자동으로 잡는 매크로입니다. 태스커가 월드보스 시간에 각 매크로를 시작, 중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태스커는 프랩이 비정상 종료된 경우 프랩을 재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 매크로 설명이 끝난 후 태스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퀘스트에 사용된 컨트롤러는 이렇게 170개나 됩니다. 매크로 시퀀스를 여러 개 만들고 각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깔끔하지만 거기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퀀스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건너뛰기 외에 다른 매크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건너뛰기 만드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퀘스트 무한반복 섹션을 만듭니다. 스크린샷은 두나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스킵 컨트롤, 대화 스킵 컨트롤 뒷부분에 greater than sign은 대화 건너뛰기를 위한 설정입니다. 스킵, greater than sign은 선명해졌다가 희미해졌다가 반복을 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스킵, greater than sign은 선명도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스크린샷으로 최대한 이미지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명도가 다른 동일 이미지 2개 또는 4개 매칭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시청자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미지 매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게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 이미지를 캡처하여 대화 스킵 컨트롤처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각 건너뛰기 컨트롤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미지 매칭이 성공하면 121번 시퀀스로 이동을 합니다. 121번 시퀀스는 메인 퀘스트 반복 섹션의 끝을 의미합니다. 즉, 건너뛰기 이미지 매칭이 성공하면 건너뛰기를 터치하고 메인 퀘스트 매크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스크린샷 한 번으로 이미지 매칭을 수십 번 한다는 말입니다. 이 중에 한 번이라도 매칭이 성공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이미지 매칭을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프랩 시사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튜토리얼 건너뛰기 종료하기입니다.
시퀀스 만드는 방식은 대화 건너뛰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내용만 보여주고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 건너뛰기, 튜토리얼 건너뛰기 종료하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 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